안녕하세요. 스티브 잡프입니다. 아, 오늘 제주도에는 비가 겁나게 내리고 있어요. 근데 제주도가 땅이 되게 넓어가지고 지역마다 날씨가 다 달라요. 오늘 한라산은 대설주의보가 지금 발효돼가지고 중산간 위로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청소를 하러 왔다가 올해 날이 너무 따뜻한 관계로 눈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눈 내리는 풍경을 좀 보여드리면서 또 민박집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저와 함께 제주도 눈 보러 한번 가보실까요? Let's go! 뭐 얼마 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기름이 없네. 아씨, 항상 이런 식이야. 아, 지금 기름이 없어요. 아, 기름을 좀 넣고 가야 될 것 같아. 네, 고수다. 아, 눈이 좀 많이 와야 될 텐데 말입니다. 기대를 안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을 휴양님으로 갈 거예요. 젊을 자유 휴양님. 지금 이제 빗속을 뚫고 지금 이제 중산간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눈 오면 정말 정말 이쁜데. 지금 이제 바퀴 한 두 쪽은 제 거예요. 앞바퀴 두 개만 사면은 이제 바퀴 넷째하기 제게 됩니다. 올해는 뭐 인생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융자, 할부, 론 항상 빚은 나의 친구. 아휴, 빚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진짜. 제주도에 와서도 이 빚이 이렇게 저를 따라다닐지는 몰랐네요. 오늘은 지금 눈으로 바뀌었어 지금. 오, 이거 뭐야. 야, 지금 야,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 차로 한 5분 정도 올라왔는데 눈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아, 역시. 아, 눈 보러 살았어요 지금. 그래도 땅은 녹아가지고 다행이에요. 겨울왕국이야. 저 앞에 차는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여기는 지금 겨울왕국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제주도가 이런 곳이에요. 야, 저 제설차도 있고 뭐 난리 났네 지금. 아까 밑에는 4.5도였는데 지금 한 10분 이상 올라오니까 0도로 떨어졌어요. 진짜 올해 눈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차에다가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고 굉장히 저속으로 가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이게 가능한 거지. 이 눈길, 빗길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게 운전병 출신인데 제가 GOP, GP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겨울에. 그래가지고 그 위험성을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안 녹았으면 정말 오늘 멘붕 올 뻔했어요. 그렇게 춥진 않다는 거죠 영도니까. 아유, 제설차 제설차. 아, 마치 강원도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하면은 절물인데, 아, 여기가 지금 길이 좀 안 좋네. 아, 돌겠어. 아, 그래, 스노우 타이어. 역시. 야, 이 정도는 스노우 타이어가 지금 커버합니다, 지금. 역시 겨울에는 스노우 타이어. 어우, 야, 대단하다, 진짜. 씨. 앞이 안 보여. 아, 스노우 타이어 지금 작년에 껴놨는데, 처음 이런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작년에 꼈을 때는 눈 한 번도 안 왔는데. 지금 이제 여기 젊을 휴양님에 왔거든요. 아, 이거 차가 지금 돌아요 지금. 지금 차가 돌고 ESP가 작동하기 시작했어 지금. 여기를 지금 ESP가 작동하기 시작했어. 저걸 꺼야 되겠죠? 아, 여기에 들어가서 일단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기에 주차를 하고 다시 영상을 켜겠습니다. 일단 ESP를 껐어요. 껐더니 차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죠. 예, 이제 그래도 아직 뭐 오신 분들이 많네요. 아, 지금 이제 내려가지고 매표소로 가고 있어요. 근데 눈이 오는 게 심상치 않아가지고 얼른 매표를 해서 영상을 찍고 컴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눈이 오지게 오네 진짜. 매표는 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오셨나요? 예. 예, 스노우 타이어 끼고 왔어요 저는. 아, 끼고 오셨는데. 예. 끼고 왔는데 올만해요. 근데 요 앞에가 문제예요. 요 앞에가 올라오는 길이요? 예, 근데 요까지는 괜찮은데 저 앞에 있잖아요 여기. 거기가 예, 좀 저거더라고요. 수고하세요. 역시 스노우 타이어. 겨울엔 스노우 타이어. 이쯤 되면 광고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는 절물입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곳이에요. 얘가 왜 좋냐면은 사람들은 이제 사려니 숲길만 가는데 사려니 숲길도 좋죠. 좋지만 비가 오고 막 이럴 때는 솔직히 거기보다는 여기 절모를 저는 추천합니다. 이게 데크가 다 이렇게 깔려 있어가지고 신발 버릴 일도 없고 이게 진짜 괜찮아요. 뭐 있어? 아, 저 누가 오랜만에 봤는데. 이런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말씀은 민박집 6년 하면서 진산 손님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진산 손님 얘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켰습니다. 이분이 부산에서 오신 커플이에요. 커플 둘 다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은 분들이었는데 마당에서 막 이제 같이 다 같이 모여서 바베큐 파티를 했어요. 고기도 굽고 이제 소주도 한잔 하면서 막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파티 초장에 그 여자친구분께서 사장님 지금 누구 닮으신 것 같다고. 저희 가끔 듣는 말이 있거든요. 사장님 좀 추성우 닮으신 것 같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 추성 선수 좋아하니까 전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죠. 그러다가 이제 술이 이제 몇 순배 돌고 뭐 이게 화기애애하게 뭐 재밌게 놀고 막 이러는데 계속 그 여자친구분이 자기 남친구한테 정말 사장님 추성 닮은 것 같지 않아? 진짜 추성 닮았다. 어쩌고저쩌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시면서 막 계속 웃으시면서 근데 왠지 이 남자친구 뭔가 이 표정이 좋지 않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눈치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위험한 순간 없이 잘 넘겼어요. 자리가 이제 끝났어. 끝나가지고 이제 2차로 이제 저 그 옆에 이제 다이닝룸이 있는데 거길로 이제 2차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또 이제 소주 싹 세팅해가지고 또 2차 즐겁게 이제 먹고 있는데 취했어! 딱! 여자분이 취해가지고 일단 눈이 풀렸고 입은 입꼬리 살짝 올라가가지고 계속 웃고 있는 거 있잖아요. 웃고 있는 거 이렇게 웃으면서 막 눈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상태로 계속 캐롱캐롱 하면서 자기 옆에 남자친구한테 사장님 진짜 추성 닮았다 추성 닮은 것 같아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뭔가 분위기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를 직감적으로 감지를 했죠. 아니나 달러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먹고 있던 술잔을 빡 내려놓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둘이 눈 마였어? No, God, please, no, no! 그 여자분이 이게 그렇게 절세 미인이 아니었거든. 뭐 자기 눈에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좀 별로였어요. 그래갖고 왜 그러십니까? 웃자고 농담하신 것 같은데 많이 드신 것 같으니까 들어가시죠. 좋게 얘기했어. 갑자기 제 멱살을 그냥 확 잡더니 그냥 끌고 나가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또 술 취한 사람 상대로 뭐 제가 물론 힘도 없지만 또 우리 집이니까 주인으로서 뭔가 이제 상황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멱살 질질 끌려갔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왜 그러시냐고 막 말리는 거야. 근데 이분이 도를 넘어섰어. 그래서 제 멱살만 잡고 이러면 되는데 옆에 있던 사람도 밀치고 좀 이제 폭력을 행사한 거야. 어떡합니까? 제 제지를 일단 하고 바로 파출소에 신고를 했죠. 저희 집 파출소 바로 1분 거리거든요. 거기서 오셔가지고 바로 그냥 잡아가시더라고. 그 경찰 아저씨들이 왔을 때도 계속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찰 아저씨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양옆에서 팔 잡고서 끌고 가시더라고. 그리고 결국에 파출소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이제 부산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데서 씨 있다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네. 만약에 어디선가 이 영상을 지금 두 분이 보고 계시다면 다른 데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즐기기에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도에 오셔서 이렇게 숲길, 오름, 그 다음에 한라산. 지금 한라산 가면 진짜 이쁠 텐데 요런 데 가셔가지고 힐링 하시라고 눈 쌓인 젊은 휴양님이 와가지고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내용은 전혀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지만 하나의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간절히 빌며 그냥 풍경 보는 걸로 만족하셨길 빌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티브 잡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야, 기가 막히다.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워. 이런 것도 내려가면은 밑에는 비가 막 확 와 있을 거라고. 참 기막힌 곳이야. 영상을 찍었으니 사진을 좀 찍고 가야겠구만요.